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예.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선생님과 함께 투어를 하고 있는 연달아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투어에 가이드를 맡아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이 지역이 그 생근이 성인이 처형당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이쪽에 수녀원과 수도원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쪽에 와인 농장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저 뒤편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몽마르트에 있는 사크르케르 성당 말고도 파리 최초로 생긴 성당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성당 이름은 생피에르 성당인데요. 이제 한국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 성당입니다. 아, 베드로 성당이요? 네, 네. 아. 12세기에 만들어진 성당인데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게 여기 있는 성당이 예전에 장발장이 은촛대를 훔친 성당이라고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넘어가면 바로 나오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곳은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있을까요? 몽마르트에 오시면은 사크르케르 성당을 들어가 보시는 것도 참 좋지만요. 예. 이제 지나가시면서 여기에 관련된 예술가들의 생애를 봐보면서 돌아가는 게 추천드려요. 한국 사람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인파가 많으면 소매치기를 되게 걱정을 해요. 근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네, 뒤로 돌아다니시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제 역사와 문화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골목골목으로 많이 더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소매치기들은 사실 이제 뭐 전망대 같은 곳에 훨씬 많이 있고요. 뒷골목에 많지 않으니까 요즘에 세상이 좋아서 블로그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하고 동선을 표시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블로그 검색 안 하고 왔거든요. 아니 뭐 저와 함께 하시니까. 아, 예. 그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은요 혹시 어떤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프랑스 현지 가이드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네. 저처럼 특별하게 역술가를 이렇게 가이드 한 것은 처음이신가요? 정말 처음이죠. 일반적으로 여행을 많이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유럽 여행 오시면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뭐 소매치기 같은 것도 걱정을 하시지만 이제 인종차별을 당하진 않을까 이런 걸 많이 걱정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먼저 여행을 다녀오시고 그리고 이제 다녀오신 분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아 이런 부분은 사실 인종차별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였구나 라는 거를 많이들 배우시니까 사람들이 좀 더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다양한 경험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좋아지죠. 우와. 오늘 지금 저하고 같이 몽마르트 언덕을 거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몽마르트 언덕 외에 한국 사람들이 이곳은 한번 꼭 가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만약에 너무 춥지 않은 계절에 오신다면은 저는 생강을 거닐어 보시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강을 배를 타고 보시는 것도 좋지만 강변을 거닐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이제 여행하시면서 보시게 되실 텐데 여름에 이제 파리 사람들은 정말 생강변에 우후죽순 앉아서 이제 햇살을 즐기고 친구들과 담소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 안에서 자연과 곁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강 나들이 가는 것처럼 생강 나들이 봐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아직 생강을 가지 못했거든요. 이제 내일 갈 건데 네. 한강하고 어떤 게 다를까요? 일단 방폭이 매우 좋고요. 많이들 오시면 당황을 하세요. 이게 그 유명한 생강이라고 너무 작은데 이렇게 당황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도 나름의 운치가 있습니다. 운치를 즐기러 가시죠. 아, 그러시구나. 운치. 제가 한번 확인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말이죠. 삶이 힘들고 버겁잖아요. 한강이 때에 따라서는 삶의 방정식을 풀어내는데 그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렇죠. 생강은 어떨까요?
강은 강폭이 좁아 위속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기에 좋은 강이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생강에서 다리 위에 빛나는 조명들을 바라보면 시름이 벌어지지 고단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조건 실패. 실패.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들도 있는데요. 이곳은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요, 보시는 규모보다 더 규모가 컸었어요. 코로나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아, 우리 못 살겠다. 우리 이러다가 다 망해버리겠다 해가지고 지금 일부 광장이 식당들에 의해서 발코니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코로나 이후가 되니까 다시 이렇게 많은 예술가분들이 나오셔서 다리를 잡고 초상화를 그려주고 계시죠. 예.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오시면 동양인 그림은 잘 못 그린다 이런 방금 보셨을 때 저기 화가 선생님께서 바로 동양인 그림을 쓱 켜주셨거든요. 그려줄 수 있다. 아, 그런 얘기였군요. 아, 동양인 모자. 아, 쓱 하고. 그래서 보시면 화가분들 중에서도 동양인 화가분들이 계셔요. 저분들도 동양인을 그리는데 익숙해지시고 그리고 이미 동양인 화가분들이 진출을 하셔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추억을 간직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이제 그림도 그려보시면 좋겠죠. 아. 캐리커처로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스타일이 있으니까 원하는 스타일대로 다리를 잡으셔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 캐릭터 모양 상당히 익살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렇죠. 네, 요즘에는 꼭 초상화를 그리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여행 오시면 시간에 쫓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이미 완성된 작품을 파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런 걸 이제 추억 삼아 한 번도 간직하시면 전형적인 유럽풍의 집 구조이죠. 네. 이제 이 그림은 약간 좀 민망스러운 그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그림 자체가 그 속에 아주 깊이 의미 있는 예술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요. 나라의 자리에서 영업을 하실 수 있는 허가를 받고 다 자리를 잡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금 색깔로 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아, 여기에. 자리에서만 영업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허가가 난 거죠. 아,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그렇구나. 뭐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한국도 뭐 현금 하시면 조금 싸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으로 해주시면 조금 싸게 해주시고 카드로 하면은 정가 해주시고.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다음은 이제 그 벽을 넘나드는 남자의 동상을 보러 그런 동상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한번 거기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오실 때 하나씩 자기의 그림을 그려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잠시 화가분이 살짝 말씀하셨는데 20분에서 25분이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 가나 요즘에는 한국말대로 이렇게 잘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여기 사시는 한인분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요? 네.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진짜 진짜 많으세요. 예전에는 제가 친구랑 같이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뒤에 있는 프랑스 친구들이 오더니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저 예전에 이화여대에서 일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에서 교환학생을 하시고 또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좋으셔서 거기서 또 머물고 이제 일도 하셨다가 파리로 막 돌아오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말 못 알아들을 테니까 말을 편히 하고 이랬다면은 이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욕도 다 알아듣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게요.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한국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한국 분들 엄청 많으시죠. 베르사유 궁전 쪽에서도 한국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일단 지금 여름 시즌이라 많이 오시기도 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 시즌을 조금 비껴서 여행하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죠. 몽이라는 단어가 예. 산을 뜻해요. 보통 몽블랑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산 이름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는데 사실 하얀 산이란 뜻이거든요. 몽마르트는 앞에 문자가 산을 뜻하는데 그 여기가 사실 해발이 200m가 채 안 돼요. 근데 이 높이가 이 근방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다가 산이라는 글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네. 저희 식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언덕이라는 이제 뜻이 조금 더 와닿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마르치트르라는 단어는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과거에 로마 갈리아 사람들이 이쪽에 머물면서 이쪽에다가 마르스 신전을 지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스 신전을 모시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고 해서 마르스의 언덕이라고 불렸다는 게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 가설은 여기가 과거에 가톨릭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데니스 성인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데니스 주교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전파를 하다가 참수형을 당하시게 돼요. 참수형을 당하시면서 그분이 목이 딱 잘렸는데 바로 사망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잘린 목을 들고 하느님이 정해주신 나의 죽은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걸어가게 돼요. 걸어가다 그쪽에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고, 그 데니스 성인이 음상으로 남아져 있다면 본인의 잘린 목을 따로 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쪽이 데니스 이미 사망하신 곳이라고 해서 순교자의 언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같이 쓰이기 때문에 몽마르트르는 마르트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쪽에 보이시는 공원이 몽마르트르의 상징인 사크르쾨르 성당을 가장 아름답게 보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정신없이 보셨다면 이쪽은 조금 조용하고 한적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당 이름은 사크르쾨르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말로 풀이를 하면은 성심 성당이라고 하시고, 성심 성당. 네, 성스러운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성스러운 심장. 예.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니까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제일 뚜렷하고. 그죠? 오늘 날씨도 굉장히 화창해가지고 하늘이 정말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올림픽이 언제부터죠, 여기? 7월 26일부터요. 아, 7월 26일. 사실 다음 주에 파리 시장인 안 이달고 시장이 이제 예. 파리 생강에서 수영 경기가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올림픽 경기 중에 이제 수질 개선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수영을 할 수 있을 만큼 수질이 개선이 되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이 다음 주에 생강에서 수영을 할 예정이에요. 아 그런 이벤트라고 하는군요. 네, 뭐 이벤트라면 이벤트죠. 형도 한강에서 수영하시려나? 올림픽 하게 되면 한강은 수질이 좋아가지고 안 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 파리에서는 이제 수질 얘기가 나왔을 때 한강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왜냐면 한강은 규모도 훨씬 큰데 물을 마실 수 있을 만큼 수질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크지도 않은 강인데 올림픽 준비를 했을 때부터 이 수질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계속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예. 자, 이 밑에는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보통은 잘 길을 모르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몽마르트가 가지고 있는 좀 거친 이미지, 헤매치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돌아보시는 걸 겁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뒷골목이요 훨씬 좋습니다. 그래요. 몽마르트 언덕에서 내려오면은. 이와 같은 사랑의 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예. 좋은 사람 만나고자 해도 쉽게 만나지 않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염원을 담고 또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을 여기에다 적어놓고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와서 자기 소원도 빌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와서 언약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장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처럼 와서 벽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이루고 싶은데 벙어리 링가슴을 앓지 말고요. 한번 이곳에 와서 사랑을 소원하고 한번 염원을 담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벽. 이곳에서 한글을 찾아내는 것도 솔솔 재미가 나는데요. 한글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해라고 여기에 있고요. 저 위에 보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역시 한글로 쓰여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정말로 예술적이에요. 이 파리의 몽마르트 주변을 걷다 보면 이 독특한 동상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른바 벽을 뚫는 남자, 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남자,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벽을 자유자재로 넘어갈 수 있는 남자가 주인공인 원작 소설이 유명해졌고 그 이후에 뮤지컬로 제작이 되면서 이 동상도 파리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원작이 소설이라서 그런지 이 동상에 이렇게 손을 만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하도 많이 만져가지고 손만 반질반질하고 반짝거리고 있죠. 글을 쓰는 분들이라면 이 동상에 와서 손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글이 잘 써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하기도 하고요. 또 이 손이 어떻습니까? 금손이잖아요. 손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이 손을 만지면은 운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금손으로 바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뚫는 남자 동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았고요. 자, 다음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달리다 동상을 보러 가고 있는데요. 이 놀이터를 굳이 통과하는 이유는 이제 과거에 베니스 성인이 처형되었을 때 그 처형인 분들이 여기에 과거에 이제 우물가가 있어서 우물가에서 손을 씻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대로 이제 간직하고 뭐 그 자리에다가 이제 분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 앞에 보시면 생두님이 그 베니스 성인의 동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보이시는 이 장소는요. 과거에 베니스 성인이 처형되셨을 때 처형을 집행한 집행관들이 우물 자리에 손을 씻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베니스 성인의 동상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린아이들도 뛰어놀고 있는 그냥 공원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리에 위치한 동상입니다. 이 파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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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장소 알고 계시죠? 네,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바로 달리다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인데요. 몽마르트에 있는 이 생가에서 운명을 찾아서 동상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을 가슴을 만지면 후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지 가슴만 노랗게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빌었다라는 뜻이겠죠. 여기 풍차가 돌아갔던 곳이라고 하는데 몽마르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두 가지 풍차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블랑드라 갈레트라는 곳이고요. 이 장소가 유명한 건 풍차도 있지만은 르누아르의 유명한 그림이 블랑드라 갈레트의 무도회라는 작품의 이제 본래 장소가 된 곳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작품이 조금씩 그려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은 유리창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있다는 요 장소 자체가 야외 무도회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안쪽에 가시면은 야외 정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야외 정원에서 있었던 무도회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습을 제대로 관람하고 싶으시려면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셔야죠. 아, 예. 그러면은 제가 이 안쪽으로 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풍차 이렇게 있고 요 골목도 상당히 예뻐요. 네, 몽마르트 언덕에서 프랑스 시내를 내다보는 모습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밝은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몽마르트 언덕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운데로 가서 촬영하실게요. 표정들이 제각각 다양합니다. 아마 한국에는 이 정도 사람들이 모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일요일이고 그래서 상당히 인파가 많습니다. 자, 위쪽으로 한번 올라볼까요? 오늘 지금 미사를 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성당의 모습인데요. 역시 이곳에도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하고 찾고 있습니다. 자, 가족들하고 같이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올림픽이 언제부터죠, 여기? 여기 7월 26일부터요. 아, 7월 26일. 한 달. 자, 요 밑에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보통은 잘 길을 모르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몽마르트가 가지고 있는 거친 이미지, 소매치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돌아보시는 걸 겁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뒷골목이요 훨씬 좋습니다. 몽마르트 언덕, 이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파리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브랑루주 같은 카바레와 한라가가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희한한 것이 원래 이곳에는 수도원으로 유명했습니다. 18세기까지는 포도밭과 풍차 그리고 수도원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수녀들이 와인을 많이 만들어 판매한 탓에 술집이 많이 생겨났고 그 결과 브랑루즈 같은 카바레도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몽마르트는 19세기가 되면서 가난한 예술가의 거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변두리에 위치한 탓에 비교적 집값은 쌌고 그래서 돈이 없는 예술가가 몰려들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몽마르트의 높이는 130m, 우리나라의 달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몽마르트는요, 집값이 싼 데 비해 영험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 고흐, 피가소,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의 시작은 빈곤하였으나 이곳에 터를 잡은 예술가들은 하나둘씩 성공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몽마르트는 달동네답게 좁고 꼬불꼬불한 길이 많고 가파른 계단도 심심찮게 나오는데요. 언덕에 올라서면은 파리 시내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저명한 예술가도 이 경치를 보면서 언젠가 성공하리라 다짐했겠지요. 지금도 이곳에는 관광객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무명 화가가 아주 많은데요. 다들 좋은 기운을 받아서 명예를 높이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이름을 펼쳐보고 싶은 분들 몽마르트에 오셔서 좋은 기운도 받아가시고요. 무명 화가에게 초상화도 한 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화가가 크게 대성하게 되면
언젠가 내 초상화도 억소리 나게 할릴지도 모르잖아요. 예, 다시 한국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